스파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 방금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상한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구석기 시대 식단이었습니다. 구석기 식단은 250만 년에서 1만 년 전 구석기 시대 조상들의 식습관을 기반으로 한 식단입니다. 저는 지구상의 인간을 관찰하면서 이 조상들의 식습관을 채택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류, 생선, 과일, 채소, 견과류와 같은 전체 식품을 섭취하고 가공식품, 곡물, 유제품은 피합니다. 이를 통해 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고 당뇨병, 비만, 심장병과 같은 현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추가 분석을 통해 구석기 시대 식단은 단순히 무엇을 먹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석기인들은 설탕, 방부제, 화학물질을 첨가하지 않고 날것 또는 최소한의 가공을 거친 상태의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이는 천연 영양소가 제거된 고도로 가공된 식품으로 가득한 현대 서구식 식단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인류의 만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구석기 시대 식단을 해결책으로 삼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석기 식단의 실용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연식품을 구하고 준비하고 조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현대인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구석기 시대는 현재의 구석기 식단 개념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식단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구석기 시대 식단은 지구에서 수년 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먼 은하계에서 온 관찰자로서 저는 이 식단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구석기 시대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체중 감소, 혈당 조절 개선, 심장병, 제2형 당뇨병, 특정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 감소를 경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영양이 풍부한 전체 식품을 강조하고 가공식품과 첨가당을 피하는 식단 덕분입니다. 구석기 시대 식단은 현대사회와 가공식품이 등장하기 훨씬 전인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저는 초기 인류사회가 구석기 시대 지구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냥하고 식량을 채집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인간은 육류,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 씨앗을 섭취하여 건강한 신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에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설탕이나 가공식품을 첨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 사회를 관찰하면서 가공식품과 첨가당의 도입이 만성질환과 비만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포장식품과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더 많이 의존하기 시작했고 자연적인 식단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석기 시대 식단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반전되어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되었습니다. 저는 인간의 식단을 관찰하면서 구석기 시대 식단을 따르는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은 조상들이 육류, 생선, 채소, 과일만 먹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러한 식단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거나 균형 잡힌 식단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험 대상자들의 건강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구석기 시대 조상들이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현대의 음식이 그들의 식단을 진정으로 모방했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상처럼 먹는 것이 최적의 건강을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단에는 균형 잡힌 식단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간 피험자들은 조상들이 자신들과는 매우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더 활동적이었고 수면 패턴이 달랐으며 다른 환경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이 현대인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구석기 시대 조상들이 섭취한 음식의 종류에 대한 정확성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인간 피험자들은 조상들의 식단이 장소와 시기에 따라 다양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현대의 많은 음식이 구석기 시대 식단을 모방했다고 주장하지만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석기 시대 식단은 일부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거나 균형 잡힌 식단 접근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연구 대상자들은 구석기 시대 조상들은 지금과는 매우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이 현대인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구석기 시대 조상들이 섭취한 음식의 종류에 대한 정확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인간 피험자들이 주장하는 건강상의 이점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석기 시대 식단입니다. 구석기 식단은 인류가 생각해낸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많은 접근법 중 하나입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멋진 이야기를 꼭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